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누군지 좀 밝혀주실 수 있어요? 예, 저는 경남경찰청 네. 교통안전계 근무하는 경위 김연식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보니까 삭발도 하신 것 같은데. 예, 삭발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언론 통해서 예. 많이 아실 테지만 예. 경찰국 우리 행안부 내에 경찰국 신설은 우리 이제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좀 알아주시면 싶어서 우리가 지금 삭발을 지금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우리가 경찰국에 관련해 가지고 경찰 현직 경찰관들이 이 정도로 진짜 좀 강한 좀 거부를 나타내고 강한 반항보다도 저항을 하냐면은 옛날에 과거 우리 경찰에 진짜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반복되지 않고 그런 역사의 아픔에서 경찰청이 지금 설립이 되었고 그 경찰청을 행안부 내에 또다시 내무부 시절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간다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명부를 받고 국민들인데 호소하고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데 바로 행안부에서 예. 맨 처음 한 일이 경찰국 신설인데 예. 네, 경찰국 신설이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받을 피해 이런 것들 예상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도 저도 경찰관이고 미래에 대해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동안 우리 경찰이 과거에 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봐가지고 그렇게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경찰 전체가 좌지우지되는 시스템과 그 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고 감시를 하는 것과 이건 확연히 차이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그 다음에 경찰제도 발전위원회인가 거기도 너무 졸속적으로 빨리 지금 신설이 돼가지고 그 단체도 솔직히 검증이 안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경찰법도 국가경찰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또 자치경찰위원회도 그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조금 미비하면은 제도를 개선을 시키고 뭔가 잘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든 걸 쌍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지금 경찰국을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한다 하는 게 우리는 조금 좀 현직 경찰관으로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예, 그렇죠. 과거 내무부에 치안본부가 있듯이 지금 예. 그 후에는 많이 그 어떤 민중의 직할에는 민주경찰이라고 예. 지금 불리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어떤 경찰권을 어떤 권력에 의해서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우리도 이렇게 권력이라 하는 것이 사실상 사람에 따라 느끼기에 다르거든요. 경찰도 엄연히 국민들 상대, 일반 시민들 상대로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련한 예로 우리도 법규 위반하면 교통서티카를 끊지 않습니까? 예. 그 하나도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그 권력과 그 다음에 또 검찰에 가지고 있는 권력, 동등한 권력이지만도 우리 경찰은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최고로 접점에 집이 있습니다. 그런 권력이 아닌 말로 지부나 어디에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일사천리로 움직이게 된다. 그럴 경우에 그래서 제가 과거에 박종철 열사님, 이한열 열사님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정말로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군요. 지금 며칠 전에 그 총경들 회의에 대해서 대기 발령을 내리고 감찰 들어간 부분은 경찰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경찰 내부에서는 상당히 지금 개강된 분위기고 네. 그 다음에 경찰국 신설 관련 초기부터 이게 지금 물이 거꾸로 흘러 올라간다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30년 전에 그 제도가 잘못된 걸 분명히 우리가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폐지를 해서 경찰청 요청으로 했는데
다시 그걸로 올라간다 하는 것은 누구도 납득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좀 내부는 완전히 지금 개강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30일 날 이제 일반 경감, 경위 등 전체 경찰이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예. 예, 거기에 참석하실 건가요? 예, 저는 지금 여기서 예. 계속 대국민 서명부 예. 예, 좀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참석할지 다른 분들이 또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이런 또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계속 또 이걸 계속 할지 아니면은 거기에 또 참석해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모을지는 아직까지 우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 경찰분들한테 당부 예.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경찰도 권력 가진 집단은 분명히 맞습니다. 진짜 힘없는 우리 시민들, 사회적 약자, 그게 우리 경찰인으로서 지켜야 될 당연한 의무고 책임입니다. 경찰 헌장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렇고 그렇게 또 실천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의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 일이고 국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진짜 무관심보다는 정말 우리들이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한 목소리를 좀 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좀 여기 지금 경찰관들 이렇게 나서서 경찰국 신설 반대하는데 예, 국민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들보다 이미 의식 수준도 저는 높다고 지금 예,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도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지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왜 경찰관들이 저렇게 하는지는 우리 스스로 얘기를 안 해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위들, 하위직들 그리고 직장 협의회 생긴 지도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우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너무 잘해서 탈이지 경찰관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한 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우리 경찰관들을 색안경 낀 시선을 바라보시지 말고 정말 국민들과 같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경찰이 되고 싶고 정말 민주경찰 이미 미국도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 경찰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국민들도 우리를 꼭 좀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국민 예. 대다수가 예. 예, 경찰관들 응원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어떤 그 부분에는 걱정 마시고 예. 지금 경찰국 신설이 반민주주의적이라는 부분 저희도 많이 알릴 테니까 예,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금 서울역에서 예, 나와가지고 예, 경찰국 신설 반대 홍보전을 펼치는 예, 삭발까지는 아까 어디 울산 경찰서라고 그랬나요? 그쪽에 계신 분 예, 잠시 인터뷰해봤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